요즘 생강수확이 한창인데요. 가격이 폭락해서 농민들이 시름에 빠졌습니다. 지난해 가격이 높았던 탓에 재배 면적이 늘면서 생산량이 증가한 반면 소비는 제자리여서 수급 조절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농협 앞에 생강 포대가 잔뜩 쌓였습니다. 성난 농민이 그 위에 올라 생강을 길바닥에 쏟아붓습니다. 흉작이었던 지난해 20kg 기준으로 8만 원을 넘던 농협의 생강 수매 가격이 올해는 3만 5천 원대로 크게 떨어져 농민들이 거리로 나선 겁니다. 이 껌비 들여서 그걸 생산하면 적자가 뭐죠. 마차 그렇다고 그냥 거기는 맞습니다. 생강주산지인 안동에서만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70헥타르 넘게 늘었고 출하량이 쏟아지면서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장시설이 보급되면서 재고량도 증가했지만 소비는 제자리여서 수급 조절에 실패한 상황입니다. 농민들은 계약 재배 확대, 수급 조절 품목 지정 같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늘이나 고치 수급 품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생강은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걸 정부에 요구하고 계약 재배를 하면은 안정적으로. 요동치는 생강 가격을 잡기 위해 전국 최대 규모인 5천 톤 규모의 대규모 저장 시설을 갖춘 생강 출하 조절 센터가 안동에서 내년에 착공해 2018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농협과 농민, 생산자 단체 중심의 자율적인 생산 조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